안녕하세요, 구독자 여러분. 오늘은 바닥에 들누웠어요. 오늘은 바닥에 들누웠지만 그래도 영상을 찍어 보겠습니다. 오늘 또 저기 한 분은 또 제주도 놀러 가셔가지고 배가 아파가지고 제주도는 놀러 못 가더라도 마음 몸은 편하게 있자 해서 제가 지금 누워 있습니다. 어떻게 제주도 가신 분 어떻게 제주도 바닷가 보여줍니까 영상으로? 아, 또 열심히 일하시고 또 이렇게 가족들과 여행 가는 모습 부럽습니다. 제주도 가고 싶네요. 제주도 마음 쓴듯 드셔야 되는 거 알죠? 제주도 가셔가지고 맛있는 제주 갈치, 옥돔에다가 또 뭐가 있을까요? 제주 흑돼지,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힘 빠꾸 받으셔가지고 오시기를 바랍니다. 그리고 우리는 또 여기 육지는 우리 내륙 지방을 또 지키고 있을 테니까 저기 제주도 가가지고 어쨌든 그 힘든 원래 우리가 6개월 또 9개월 이래 되면은 이제 오픈하신 지그 정도 됐죠? 이제 한림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픈하신 지그 정도 된것 같은데 힘들 수 있으니까 여행도 다녀오셔야 돼요. 그리고 저기 그 우리 그 경기도 광주에 계시는 이제 점포 창업해 보고 싶다고 하신 분 어떻게 판단 잘 하셔가지고 좋은 점포 하시기를 바라고 또 이제 저희한테 방문까지 해주신 그 언니분 하여튼 마무리 그잘 되기를 저하고 계속 이제 통화하고 계시는데 제가 절대로 그 기분 나빠하는 거 아니라는 거 오늘 조금 피곤해요 사실 지금 요즘 수학 문제를 좀 많이 풀고 있어가지고 우리 애들이랑 지금 이제 그 중학교 문제 한번 훑어본다고 수학 문제 풀고 있거든요. 안 되는 머리로 지금 계속해서 수학 문제 풀다 보니까 제가 좀 예민해진 것 같아요. 그래서 뭐좀뭐 전화 통화하면서 제가 저한테 짜증 부리지 마세요 이제 이렇게 했는데 마음 쓰지 마시라고 그래도 항상 제가 언제든지 기쁜 마음으로 또 도와드릴 거고 그럴 의향이 있다는 거 그렇습니다. 정말 손님이 없어요. 우리 학생들이 없어가지고 또 힘이 안 나요. 학생들이 있어야 또 이렇게 에너지를 받는데 지금 학생들이 없는 관계로 저한테는 약간의 휴식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날들입니다. 또 에너지 충전해가지고 으쌰으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? 그렇습니다. 지금 계절 자체가 편의점 비수기잖아요, 그죠? 그러다 보니까 비수기 맞습니다. 비수기다 보니까 네, 조용합니다. 재미가 없죠. 그래도 또 열심히 한결같이 해야 되는데 하루하루가 너무 긴 시간 이제 갇혀 있다 보니까는. 손님 기다리는 게늘 일이지요. 그래도 이렇게 등 따뜻한데 누워 있으니까 정말 좋습니다. 맨날 쉬고 싶은데 참 누워 있으니까 좋네요. 이런 이 버르장머리 없는 영상을 올려가지고 어떻게 보실런지 모르겠네. 이게 이미지가 항상 열심히 살고 이렇게 에너지 넘치게 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이렇게 퍼져가지고 들누워 있는 모습을 이렇게 뭐 저도 사람이니까 그죠? 그렇습니다. 여러분, 제가 아이들이랑 책도 읽어주고, 뭐 이런 것도 해보고, 요즘 간심사, 정승재 그 인강을 제가 좀 듣다 보니까, 완전 이제 팬이 됐습니다. 팬이. 어떻게 그렇게 말도 잘하고, 틀린 말이 하나도 없는지. 우리가 정승재 같은 강사를, 지금 만났다면, 그 수학의 달인이 됐을 텐데, 뭐 같은 연배다 보니까, 뭐, 걔는 잘하고 우리는 뭐, 그저 그랬지 않았을까. 요즘에는 아이들이 꼭 공부가 아니어도 되게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자기 어떤 기질을 펼칠 수 있으니까 참 좋은 것 같습니다. 그렇습니다. 오늘의 일상은 제 2탄은, 저녁에 찍어보는 걸로 하고, 그리고 저기 CU 점주님, CU 점주님은 빵을 구워요. 베이커리 특화점이라 가지고, 빵을 엄청나게 굽는데 그 영상도 제가 한번 기대를 해보겠고 그 다음에 저기
생님, 행운, 점주님, 브이로그 완전 감동입니다. 그 핸드폰 들고 다니면서 찍는 일이 여산일이 아닐 텐데, 그거 아침마다 올려주시는 모습에, 또 하나의 또 반성의 시간. 아, 나도 또 열심히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듭니다. 제가, 어쨌든 이렇게 좀 뚫어내주면서, 이 편의점계에 이 일상들이 쏟아져 나가고, 편의점의 어떤 고충도 얘기해 나가고, 신상품도 소개하고, 이제 이런 영상들을 찍으면서 우리가 시간을 다들 때우고 있지 않습니까? 그죠? 다들 근데 공감하는 내용일 거라, 이번에 GS 서울에서 뭐 상품 전시도 한다던데, 기회가 되면 이렇게 가까이 지내시는 분들이랑 같이 밥도 좀 먹을 수 있는 시간도 가져졌으면 좋겠어요. 그런 날이 올 때까지 아자 화이팅! 여러분, 또 만나요.